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봄이 오고 있어서 설레고 싶어서 찍어보는 내 맘대로 영상. 여자가 남자한테 설레는 포인트. 제가 모든 여성분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여자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제 친구들을 모셔왔습니다. 제 친구들이에요. 와! 아니요. 제 브라이 친구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저희 바자회 때 도와주었던 노예들이죠. 안녕하세요, 노예 3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예 2위입니다. 저희가 모든 여성분들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그냥 키미랑 키미 친구들이랑 이런 의견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외모 아닐까. 나. 다들 솔직히 줘야 돼. 안 보진 않잖아. 어떻게 안 봐요?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진짜 개인 기준이다. 저희가 10년 이상 친구였을 수 있는 점은 이 개인 기준이 다르다. 확고하다. 네가 좋아하는 거 진짜 얘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족제비상. 맞아요. 저 족제비 좋아해요. 맞아요. 너는 뭐 좋아하지? 저는 딱히 좋아하는 상은 없고 큰 사람 좋아해요. 키가 크든 뭐 어깨도 크고 이렇게 뭐 큰 거. 아무래도 키가 커서, 너가 키가 커서. 근데 공감할 수 있는 건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한다. 어릴 때는 외모만 보지. 외모만 봤다고? 아, 나는... 누구요? 죄송한데 누구요? 아, 눈이 발에 달렸었나? 내 기준에 손 잡고 가까이 갈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으면 된다. 키스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자, 다음은 설렐 수 있는 포인트는 당연한 것 같아. 날 챙겨주는 모습. 맞아. 친절하고 예의 있는 모습들. 잘해주면 설레지, 당연히. 그쵸. 1번, 인사 잘하는 거. 아, 예의. 건물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들이나 이제 경비원분들 이런 분들한테 인사.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가는 거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나는 그 정도.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내 물컵에 물이 비었다. 그럼 물 채워줄 수 있는 정도의 챙김이 딱 적당하지 않나. 부담스럽지 않고 막 앞치마 갖다 주고 막 휴지 갖다 주고 너무 그러면 난 부담스럽더라. 아, 나는 좀 그런 거 있어. 왜 좀 마법에 걸린 날이나 이럴 때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서 진통제를 주거나 막 먹을 거를 주거나 좀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 그런 거보다는 이제 왜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거 이렇게 기프티콘이나 이런 거 주면 이제 여자친구 알아서 배송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배달의 민족으로 곤죽 이런 거 싸주면 그래서 뭐야 내 남자친구 센스 짱! 좀 이런 느낌? 다 좋아. 다 좋은데 여기서 갑자기 잘 먹었어? 나 잘했지? 이런 생색 포인트가 있으면 난 좀 깨. 먹었어? 내가 보내준 티라미수 어땠어? 그거 비싼 거야? 막 이러면 아, 너무 싫어. 비싼 거야. 비싼 거야. 와, 비싼 거야 하지 마세요. 근데 여자들도 당연히 표현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다음은 당연히 스타일도 한몫을 할 거라고 해. 나를 어떻게 꾸미는지. 어쨌든 첫인상은 스타일이 중요하니까. 상상해, 빨리 상상해. 일단 나는 레스토랑을 가고 이런 느낌보다 그냥 우리 데이트할까? 날씨가 좋은데 이런 느낌이면 뭔가 그냥 깔끔하게 니트, 청바지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나는 셔츠 포기할 수 없어. 저는 몸 좋은 사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 몸에 딱 핏되는 셔츠와 슬랙스와 로퍼 그리고 이거 복숭아뼈가 잘 보여야 돼, 예쁘게. 그건 모든 여자애들이 근데 좋아하지 아니야. 않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얘는 좀 별종이잖아. 아니야, 난 아니야. 별종은 아니야. 취향 차이지! 왜 내가 별종인데! 나는 몇 번 봤으면 후드 정도 괜찮다고 생각해. 결론은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를 잘 알고 꾸밀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빤 신는 남자, 구두 신는 남자. 조던! 나는 구두. 나 구두. 나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고 내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왜? 그러니까 썸 타는 시기가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시기적으로 묻고 싶어. 자, 여기. 아, 저는 한 달 안에 끝나야 돼요. 한 달 안에 쇼부 봐야 됩니다. 나는 2주. 한 달 너무 길지 않아? 2주? 2주 만에 누군가를 알 수 있어? 봐봐, 썸을 탄다는 건 일단 서로 관심이 있다야. 거기에서 뭘 그렇게 많이 봐야 돼? 특가먹과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연애 중 썸이 제일 맛있는 시간. 에피타이저가 진짜 기깔나게 맛있으면 6개월 정도는 먹어줘야. 여기는 에피타이저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곰코 스타일. 야, 그럼 난 맥도날드야? 맥도날드. 이것도 사바사인데 이제 B를 봐야 되는 것 같아. 고백 시기는 정말로 확신이 섰을 때 해야지 민망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다음은 향기. 이거는 저희 셋 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취향이 있어. 나는 좀 소년미 아니면 캐주얼미 이런 거를 좋아해서 난 오히려 향도 부담스럽지 않은 좀 은은하면서 자연스러운 향? 뭔가 환경과 섞일 것 같은 향? 그래서 그게 뭐냐고. 조말론의 우드 세이지 앤 시솔트 이거랑 아니면 아예 깔끔하게 왜 바이레도의 블랑시?
같은 비누 향. 이거 호불호가 좀 안 갈리긴 하더라. 이게 진짜 무난함의 끝. 저는 스타일도 셔츠에 슬랙스를 좋아하니까 그거에 걸맞는 향수를 좋아해요. 성공한 남자 느낌. 크리드 어벤투스나 샤넬 알리로무. 독한 거 남자다 이런 거. 셔츠 걷으면 남자. 셔츠 입고 막 핏줄 발. 이거 알지. 셔츠는 이거 하면 나만 외치는 게 아니야. 셔츠를 입었으면 무조건 팔을 걷어야 돼 여러분. 왜 너네가 더 좋아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다 찾지 못했다 한다면 그냥 섬유유연제 향기 굉장히 좋은 걸로 추천드립니다. 피존의 미모사 다원이.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향기도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를 하나를 계속 꾸준히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내 이미지가 되니까요. 전 남친마다 생각나는 향기 하나 있지 않아요? 뭔가? 난 있어. 나는 그거 스쳐 지나가면 에이케! 그게 이 향이면 좋은 향이고 생각나게 하는 향이면 좋지 않을까요? 뭐 되돌아올 수도 있고. 되돌아온다고? 아니 너 땡큐.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 친구들과 함께한 약간 설레는 포인트들을 짚어봤어요. 개인적으로 사랑은 어려워. 어려워. 연애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거야. 어려워. 그럼 이쁜 이쁜 사랑하세요. 와. 난장만이다 정말.